입당 선언이라는 건 좀 추후에 하신 계절인 것 같고요. 텐트를 치냐 그러면 중심축을 어디에다 박느냐가 중요한데 그 축을 국민의힘에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상지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에다가 중심축을 박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훈 대변인이 뭐 국민의힘이 중심이다, 뭐 입당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 얘기를 했다가 한 2시간 정도인가요? 그 뒤에 윤 전 총장 측이 다시 한번 맷질 내면서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다. 글쎄요. 뭐 제목을 한번 지어봤다면 입당 예고 번복 소동. 오늘 오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캠프를 꾸리면 팀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 팀워크에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이동훈 대변인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인연이 깊은 게 아니라 근데 그 대변인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정말 그 말을 그대로 복심처럼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팀워크를 맞춰가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팀플레이 말씀을 드린 게 대선 캠프를 꾸려보면 뭐 저도 이제 짧게나마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팀플레이를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꼭 그 팀플레이가 잘 돼야만 이 캠프가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는 이 캠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을 운용하는 방식이 특수부 검사로 있던 시절과 비슷하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그 팀원들이 조금 방식을 좀 바꾸고 보조를 맞출 시간이 필요해서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라리 이렇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이제 팀워크 맞춰가면서 이거를 빨리 정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고 맞춰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주 주변에 올드보이들 훌륭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은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고 이렇게 간섭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동훈 대변인도 좀 도와주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동훈 대변인한테 저는 카톡으로 주로 뭘 묻는데 답변이 오는 시간이 보면 항상 오전 12시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정말 많은가 보더라고요. 요새는. 예.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식으로 선언을 하고 나면 이 대변인이 이렇게 중간에서 힘든 일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 윤석열 전 총장도 소통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기적 현상이다. 뭐 초반부터 어떻게 다 잘하겠냐. 근데 구장 차장. 네. 제가 좀 다르게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입당 시기.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불과 2시간도 안 돼서 입당 곧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 말까지 인용하면서 조금 바로 잡는다. 네.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국정 5년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유력 대선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선주자의 내부의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절차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렇게 그 이도하 변호사님은 이제 과도기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간이 가면 이제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한민국 국정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만나고 정치 일정을 가져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이견이 있어서 그걸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그 불안한 유력 대선주자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불안감이 싹 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은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시간이 그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실수로 용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면 아, 이것은 윤 총장과 윤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실력이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그 이 국민적인 어떤 지지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좀 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작지 않은 논란이 하나 있었으니까 윤 전 총장이 직접 한 언론과 통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국민의 입당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다. 국민 말씀 먼저 경청하는 게 도리다. 결국 직접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정석 부장님.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나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국민의 부름에 의해서 나왔다. 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명분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그냥 내가 나 혼자 국민의힘에 딱 입당하는 이런 형식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민심을 직접 좀 들어보고 필요한 내 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 국민이 어떤 나라를 바꾸라는 명령을 나한테 내렸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는데 제3세력 이런 것보다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권을 교체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이런 수순을 밟아서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힘 입당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중간 단계가 생략돼버린 거예요. 절차와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무겁게 행동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어쨌든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 자체는 절차는 그냥 입당 원서 하나 쓰면 금방 끝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7월 중에 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8월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 조금씩은 다른 논평들, 분석들을 좀 해주셨어요.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심투어, 민생투어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최근에 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국 국사의 공동저자 가운데 한 명인 서민 교수와 통화한 것으로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우리 서 교수님, 저 윤석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서 교수님부터 먼저 뵈야 되는데. 서민 교수가 일부 본인 유튜브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출연하는 유튜브에서 윤 전 총장과의 저 처음 초기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지금 회계사가 있고요. 또 서민 교수가 있고 진중권 교수가 있고 권경애 변호사가 있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가 원래 이제 밖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좀 예의치가 않아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집으로 가서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서민 교수가 아니 넘버2는 난데 왜 넘버3부터 먼저 만나냐 좀 농담조로 이제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윤 전 총장이 밤 11시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서민 교수한테 아우 제가 먼저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다는 걸 본인이 녹음한 거를 이제 또 유튜브에 틀었는데 제가 뭐 농담조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제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제가 주목할 게 뭐냐면 윤 전 총장이 이제 민심 투어를 하겠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에 있는 보충 말고 사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분들까지도 다 포용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탈진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인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실망해서 떨어져 나온 분들을 다 그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이제 조국 흑서의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예전에는 저 노사모 활동도 좀 서민 교수 같은 경우는 원래 노사모 원조 멤버입니다. 예. 그리고 노사모 활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 굉장히 기여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다 이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한 이야기 뭐냐면 이런 분들까지도 다 포용을 해야지만이 압도적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대통령은 이 그 야에 맞서서 사실 국정 운영을 그래도 힘있게 갈 수가 있다. 이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심 투어도 필요하고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민 교수한테도 전화를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서민 교수뿐만 아니라 이 조국 흑서 저자들은 거의 다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 투어를 좀 더 이 영역 자체를 상당히 좀 넓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구장 처장 그러니까 네. 회계사인 김병률 대표, 서민 네. 교수, 조국 흑서 저자들을 만나는 건 네. 윤 전 총장이 스스로 얘기하는 공정, 네. 난 조국 수사가 정당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라는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까? 충분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방금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탈진보까지 포괄하겠다라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이 서민 교수와의 전화에서 오늘 그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물령망동 정중여산. 아, 이순신 장군의 말. 그렇습니다. 그 서민 교수가 올린 지 10여 분 만에 전화하는 것이 그 얘기와 너무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급하게 전화해서 서민 교수를 위무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나. 국민의힘 입당도 굉장히 정중하게 하시겠다는 분이 이 서민 교수 탈진보한 한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한 것이 옳았는가. 물론 뭐 인간적인 면모를 과시하는 측면으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나온 그 메시지와 약간 배치되는 것 같아서 뭔가 윤 전 총장이 좀 쫓기듯이 좀 뭔가를 급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진중한 모습과 국민의 어떤 기대와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인간적인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으로도 좀 비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정치 개시 선언을 하고 어떤 모습 정치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좀 기대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이 꽤 비판적인 논평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부러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요. 국민만 짜증나게 한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서 자기 입으로다가 국민한테 얘기를 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짜증만 나게 하는 꽤 작심 비판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손학규, 안철수 이 인물들도 민심토론을 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이런 과거 같은 정치 행태는 국민에게 짜증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비판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민심투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비용 3천만 원 썼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SNS 등을 상당히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했는데 지금 시대라는 게 뭐 지금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전대미문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지방 쭉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 듣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형식 자체가 좀 낡은 형식이라는 지적은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심투어라는 저 표현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어떤 뭐 국민청문이든 그것이 국민청원이든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형식도 직접 뭐 만나는 것들도 있지만 다양한 SNS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이미 발표를 한 마당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되 어디를 가느냐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회관 같은 데서 모아서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어디를 가서 상징적인 장소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지난번에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간 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 간 거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수 국장님 오늘 그 민생 투어라는 단어에 좀 꽂히셨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더 좀 거창하고 좀 확실한 좀 귀에 쏙 박히는 단어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지적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